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 물어볼게요. 예. 이 질문 나도 궁금해. 아니, 궁금하다기보단 너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이야. 셀카가 아직 어색한 영민아. 팬들이 나한테 셀카를 배워볼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셨어. 아이, 뭔 소리예요? 내가 봤을 땐넌 진짜로 셀카를 너무 못 찍어, 진짜로. 너 이렇게 내가 봤을 때랑 네가 셀카를 찍었다고 올린 걸 내가 봐. 왜 이랬대? 왜 얼굴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제가 진짜 셀카 찍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사실. 아. 사진 찍는 거 자체가.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정보, 이거 자료 화면이거든. 이거 봐봐. 영민군이 이쁘게 셀카를 찍었어. 여기 봐봐.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하, 거참. 제가 진짜 야, 사진 이거 찍는 걸 별로 안 진짜 좋아해요. 너무 못생기게 나온 거 아니야? 심각한데? 아, 진짜, 아, 라디오야, 뭐야? 이거 봐, 내가 오늘 아까 옥상에서, 샵 옥상에서 바람쐬다가 찍은 사진이야. 이거 봐, 나는 한두컷 만에 찍었어. 이거 봐봐. 이렇게. 아니에요. 뭐 이게 잘 나왔다기보다는 너 셀카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못 나온 것 같아. 너랑 광민이, 얘도 난리나. 이건 공개된 거야? 아니요. 이건 아닌 것 이거 같은데. 공개된 거예요? 이거 안된 거야? 비공개야? 내가 훨씬 낫지. 아, 아니, 이것보단 비슷해. 낫지. 아니, 무슨 셀카를 이런 거 찍어? 이거 봐, 이거 미쳤어. 최소,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저 정도 아니잖아. 셀카 이렇게 찍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봐봐, 이렇게. 어떻게 찍는 거냐면은, 일단, 무슨 셀카 강좌라고 아니, 있어요? 강좌가 아니라, 너를 위한, 널 위한 거라기보다는, 널 좋아해 주시고, 너 사진을 보고 싶어 하는 팬분들을 위해서야. 봐봐, 여기 어플이 있는데, 어플이, 이게 좋은 게 있어. 야, 무슨 어플이 이렇게 많아? 너? 너 뭘로 찍는데? 그냥 카메라. 그니까 안 되는 거야, 너가. 야, 뭐야? 이거 봐, 어플이 몇십 개나 진짜! 있어. 20개 있어요. 난 이게 좋아, 이거. 봐봐. 이걸로 필터도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어. 뭐, 각도나, 네 표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게 반은 먹고 들어가니까. 봐봐, 이거를. 여기서? 아. 되게 여자아이 같다. 아니, 여자아이가 아니잖아. 이거는 기본적인 예의야. 예의예요? 당연하지. 네, 예의가 없구나. 예의가 미안해요. 없어. 카메라 360. 이거 많이 들어온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싫어하는 팬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에, 이거, 로지. 로지. 로지라는 거를 켜서, 봐봐. 그냥 대충 찍어도 잘 나와. 이거 봐. 그러네. 훨씬 잘 나오잖아. 지금 여기 조명이 좀 그래서 그런데, 이걸 잡고서, 봐봐. 잡고서, 약간, 얼굴을 이렇게 찍으면은, 얼굴이 너무 사실적으로 나와. 얼굴이랑 같은 위치에서 찍으면은. 그래서 더 45도로 들면은, 너무, 이거는 약간, 그렇고, 한 15도? 이렇게 있고, 난 항상 이래. 찍을 때, 이렇게 있다가, 항상 뺑글뺑글 돌아. 보고서, 뺑글뺑글 돌아. 그러면은, 가장 잘 나오는 위치가 있어. 진짜 대박이다. 와, 여기야. 여기야, 진짜 여기야. 대단하다. 봐봐. 계속 돌아, 이렇게. 조명이 마음에 들 때까지. 얼굴에, 생각도 못했다. 여기다. 이거랑, 봐봐.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서 찍힌 사진이고, 이걸 세이브를 해놓고, 그냥 이렇게 서서 셀카를 찍어야지 하고 이렇게 찍으면은,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찍어도 이렇게 나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가 일부러야. 내가 똑같은 포즈로 찍어볼게. 근데, 조명이 되게 중요해. 이거 봐봐. 이거랑, 이거랑 다르네. 달라. 보여줄게, 내가. 봐봐. 이게 그냥 셀카 찍어야지 하고 서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뺑글뺑글 돌아서 조명을 찾아서 찍은 사진이에요. 확연한 차이가 있다니까. 좋겠네요. 네. 아니, 너도 나중에 셀카 찍을 때, 예. 셀카 찍으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냥 찰칵 찍지 말고, 찾아봐. 이렇게 조명을 돌아서 찾아봐. 빙글빙글. 빙글빙글 이게 중요해. 아, 오케이. 빙글빙글 좀 염두를 할게요. 이제 영민이 팬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또.